안녕하세요. 명품 따라잡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따라보려고 하는 명품은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만들게 된 이유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말씀을 하시라고. 립바 전 초보인데 조금 쉬우면서 고급스러운 명품은 없을까요? 좀 제가 만들기 쉬운 옷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매 없는 걸로요. 당연히 있겠죠. 있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소매가 없지만 소매가 있는 듯한, 소매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에서 요 정도는 입어주면서 팔살도 가려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기가 겁나게 쉬워요. 아마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제작까지 해서 4시간이면 뚝딱 하고 원피스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쉬워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전혀. 진짜. 자, 기본이에요. 몸판은 소매 부분하고 소매 옆에 부분에 원단 하나 더 댔어요. 그리고 여기 소매 달아줬어요. 뭐야? 원단 하나 다 쓰기가 우리 팔 들었는데 옆에 이렇게 너무 불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려주고 이런 식으로 놓고 입기 편하기 위해서 지퍼 하나, 머리 쑥 들어가기 위해서 지퍼 하나 달았어요. 오, 이렇게 쉬워. 아, 이거 쉽네. 그죠? 이거 지금 원단 조금 있어요. 제가 여기 밑에 가시면 원단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원단을 딱 갖고 오면서 아, 고급스러운데 아, 얘는 못 만들죠. 원단 자체가 좀 만들기 쉬운 약간 무게감 있는 원단이에요. 근데 덥지는 않아요. 무게감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원단이 많이는 없어요. 조금 남았는데 여기 밑에 가셔서 후다닥 가셔서 사세요. 그런데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고민했어요. 이 원단 가지고 만들면서 아, 이 원단이 조금 튀지 않을까? 안 튀고 예뻐요. 안 튀고 예뻐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는 린넨이라든지 뭐 폴리라든지 또 해보세요. 이거 뭔지 쉽게 만들었는데 고급스럽지? 이 디자인이 그래요. 고급스러워요. 아주 고급스러워요. 뭔가 소매도 더 넓게 하고 싶으면 더 풍성한 거, 원래 사진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더 풍성해요. 면으로 돼가지고 더 풍성한데 이 원단 자체가 폭이 그렇게까지 다 안 나오고 나오는 폭까지만 다 쓴 건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원단 자체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비침도 적고 그 다음에 만들기가 일단 쉬워요. 여러분들 쉽다고 했는데 패턴은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소매 셔링 원피스 패턴 떠볼게요. 자, 기장을 36인치 92cm 정도, 36인치 92cm 정도 체크 하나 할게요.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원형을 가지고 올게요. 자, 원형을 뒷목점에 여기 끝부분에다가 맞춰만 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많이 림바가 설명을 드려서 뭐 이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끔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몸판을 그려주시고, 자, 몸판을 카피해 주신 다음에 허리 부분도 카피. 자, 다시 한번 진하게끔 체크 한번 할게요. 자, 여기가 허리예요. 자, 여기가 어깨고요. 자, 얘는 어깨 셔링을 잡을 거기 때문에 어깨 끝에다가, 소매 끝에다가 셔링을 잡으면 처져요. 그래서 여기로 위로 2cm 정도 올라가서 체크 하나만 할게요. 어깨를 좀 더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부분에 얘를 팔 거예요. 얼마큼 팔 거냐면은 허리까지 팔 거예요. 제가 허리까지 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허리까지 이런 식으로 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파줄게요. 이렇게 곡자를 이런 식으로 두 번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옆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안에 이렇게 속이 보이지 않게끔 여기 부분을 들어갈 건데 얘는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1cm 정도만 올라가서 겨드랑이 부분 1cm 정도만 올라가서 원형에서 살짝 올라가셔도 되고요. 원형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직각을 맞춰서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좀 이따가 뒷판하고 붙일 거고요. 여기는 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골치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통을 넓을 건데,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품이 여기가 원형이잖아요. 원형에서 품을 좀 키울 거예요. 얼마나? 4cm 정도를 품에 여유를 줄게요. 여유를 4cm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 여기서부터 얼마였냐면요, 여기가 27이었으면 여기는 3cm 정도
들어서 31cm 정도. 여기가 27, 여기가 31, 요렇게 약간 A라인으로 가야지 예쁘겠죠, 요렇게. 요렇게 A라인으로 살포시 갈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부분이랑 허리 부분이랑 여기랑 곡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목 부분도 답답하니까 우리 2cm 옆으로 파고 밑으로 1cm 내려서 목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앞판 바로 떠볼게요. 자, 밑에 기장을 맞춰 주시고요. 고정. 허리선 표시. 자, 앞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놓고, 자, 앞에 원형을 가지고 놓을 건데, 다트가 없으면 다트만큼 내려줄게요. 다트만큼 내려줘서 카피. 자, 그 다음에 옆에 품. 진동은 민소매이기 때문에 내리지 않으셔도 돼. 옆에 품, 뒷품이랑 맞춰서 똑같이만 카피해 주시면 돼요. 자, 밑단은 배불림 1cm 정도 올려서 곡자로 여기를 휘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휘어 주시면 돼요. 자, 앞에 골시고요. 여기 안으로 2cm 들어가서 체크하고, 우리가 자를, 곡자를 이렇게 써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목 부분 옆으로 2cm, 앞에 부분에 1cm에서 2cm 정도 내려서 목을 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고 주머니 하나 할게요. 허리서부터 한 3cm 정도 내려서 주머니 하나 할게요. 주머니 하나 14cm 정도 내려서 체크하고, 주머니 옆주머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머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다 끝났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소매도 쉬우니까 소매도 한번 떠볼게요. 자, 소매는 지금 앞에 부분에서 소매를 뜨는 걸 몸판에서 이렇게 바로 떠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똑바로, 자, 어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부터 15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맞춰 줄게요. 이렇게 맞춰 주실게요. 15cm 정도 내려서 맞춰 주시는데, 우리가 어깨 부분에, 소매 부분에 줄이 셔링을 잡을 거기 때문에 직선으로 들어가서 셔링을 잡을게요. 아, 셔링 분량은 저희가 한 15cm 정도 잡을 거거든요. 15cm 정도 잡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쭉 그려 줄게요. 소매 길이는 27cm 정도 소매 길이를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몸파 아모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일로 이렇게 휘어줄 거예요. 이로 휘어줄 거고, 자,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가 11cm. 그럼 여기도 여기까지 길이가 11cm. 자, 여기가 이제 됐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소매가 이렇게 내려갈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끝. 그리고 앞판처럼, 지금 앞판 뜬 거잖아요. 뒷판도 똑같아요. 자, 여기 부분 지금 진동 부분 있죠? 진동 부분에 쭉 셔링을 잡을 거예요. 얼마나. 자, 근데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cm 정도가 내려서 체크 하나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뒷판하고 붙일 거예요. 여기는 13cm를 셔링을, 여기 부분만 13cm만 셔링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카피해 주시면 끝. 그리고 뒷판도 똑같이 떠서, 뒷판도 똑같이 얘처럼 똑같이 떠서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 뒷부분을 붙여 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타이트한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셔링 자꾸 풍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들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요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안단을 넣어야 되잖아요. 안단을 넣을 거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옆으로 5cm, 밑으로 8cm 놓고 이렇게 안단 체크. 앞판 안단도 체크할게요. 5cm 가서 옆 체크. 앞에 부분도 8cm 가서 체크. 요렇게 안단 표시 해주시면 되고, 뒷부분에서는 편하게끔 목을 파지 않고 지퍼를 입을 거면은, 목서부터 지퍼를 갖고 계신 게 있으면은, 한 18cm에서 15cm 정도, 15cm까지 지퍼를 넣어주시면 목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너무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패턴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어때, 여러분들? 어? 진짜 쉬운데? 나 지금 초보인데 한번 해볼만한데? 나 지금 초보인데 한번 도전해볼만한 디자인인데? 어? 립바가 뻥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번 나 초보인데 한번 도전해서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쉬운 패턴이니까 여러분들 꼭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고, 립바 나는 나이가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 받아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립바는 다음 주, 왜 한국에 있건 다음 주에 파리에 있건, 자,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립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